문자도 왔어. 곧 뵙겠습니다. 늦지 말고 나오라는 뜻이지. 샌드위치랑 뭐 이런 거에서 픽업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계속 전화가 왔다가 안내방송, 로밍이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끊는 것 같아. 아 근데 이 시간에도 참 리퀘스트를 받아주는 당신들에게 Yesterday I request a sandwich $1,916. Thank you so much. Americano. Americano? Yeah. 지금 5시 반인데 이렇게 샌드위치까지 만들어주시고 커피까지 내려주시고. It's okay. Thank you. 와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지금 투어 프로그램 때문에 걷고 있다는 사실. 아 근데 애들이 한번 너무 멀지 않겠니 이런 말을 물어볼 만도 한데 안 물어본다. 이 정도는 당연히 걸어야 되는 거리지. 가는 건가? 그치, 이 호텔의 가장 큰 단점은 걸어가야 된다. 그치. 오 조심해. 괜찮아? 어디 부딪혀? 아파? 아니야 뭐지? 이 호텔 시설은 너무 좋지만 최악의 문제는 호텔에서 20분 넘게 호텔 입구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면 아마 골프카트를 준비했겠죠. 제가 가는 게 불쌍해 보였는지 어떤 스태프분이 저를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가 사실 호의였다.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미리 만들어준 거야. 샌드위치가 되게 조그맣어. 진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첫 게스트분인데 이에 배려를 해준 건데. 아침 6시 전에 저를 데리러 오는 버스 덕분에 저는 호텔에 미리 샌드위치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었는데 아마 첫날 첫 손님이라 준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예예 예. 네 타면 되나요? 네. 하나 자리 앉으시면 됩니다. 좀 멀미가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멀미약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미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소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러신 분들도 저한테 카톡 넣어주세요. 버스에서는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버스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좋았어요. 이 투어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 늦게 끝납니다. 하루 종일 버스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만큼 잠을 못 주무시면 데이터 무한으로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버스에서 에어컨이 계속 나와서 혹시라도 추위를 타시면 얇은 긴팔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냄새 나지 않는 간단한 주전부리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도요. 잘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 뭘 틀어주고 계시고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동 중에 한숨도 자지 않았는데 나름 바깥 보이는 풍경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다양한 곳을 지나서 목적지로 가는 길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와 벌써 보이시죠? 저 옆에 핑크 라군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사실 이곳은 염전입니다. 개인의 사유지고요. 입장료를 내면 이렇게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핑크라군은 한국분이 개발한 코스라고 합니다. 국내 플랫폼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저 색깔이 아주 더 잘 보이는데요. 종종 후기를 살펴보면 이렇게 핑크라군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약간 운도 필요하겠습니다. 건물 높이 올라가서 살펴보면 브라운 라군, 핑크 라군, 저 멀리 블루 라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핑크라군 아주 소중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저 핑크라군에 무엇인가 떨어뜨리지 못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거나 물에 다가갈 수 없어요. 아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이제 세노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가까워요. 세노떼에서는 점심시간과 물놀이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들어가는 입구에서 표를 끊고 입장을 하게 되는데 입구는 영락없는 칸쿤의 일반의 관광지 같지만 이상한 분위기가 흐릅니다. 저는 또 이런 데 오면 이런 것들 매우 관심 있게 보는데요.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기서 안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 살 데가 엄청 많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한참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보니까 우와, 정말 대단한 곳이 있었습니다. 저 이곳에 내려가게 될 거예요. 저도 저기에서 수영할 겁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손을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 왜 물이 안 나오나 한참이나 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엄청 이곳이 뜨겁다 보니까 물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뜨거운 물이 나와서 깜짝 놀라기 좋아요. 오늘의 점심은 뷔페입니다. 대부분의 멕시코 관광지에서 만나는 식당들은 뷔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달라고 하면 알아서 잘 담아줍니다. 걱정 없이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었어요. 곧 물놀이니까 든든하게 먹어야겠죠? 저는 이 정도요. 자, 이제 물놀이를 하러 가는데요. 사람이 두 명이더라도 락커는 한 개를 주더라고요. 저분한테 키를 받아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물놀이를 하러 가면 됩니다. 저기에서 구명조끼를 받아서 입고 내려가는데 조금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잠시 뒤에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세노떼로 내려갑니다. 이 계단 생각보다 진짜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바로 이곳이 사람들이 가장 눈이 휘둥그레지는 곳입니다. 정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슬리퍼는 신고 갈 수 없고 아쿠아 슈즈만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외국분들이 입구에서 이거 가져갈 수 없다고 안내를 받고 있어서 저도 들었어요. 드디어 이제 세노떼가 눈에 보입니다. 저도 칸쿤 여행 찾아보면서 이 영상을 봤었는데요. 이거 카메라로 이 공간의 분위기와 장소의 느낌 절대로 못 잡는 게 확실합니다. 물에 내려가서 이곳을 다시 살펴보면 정말 너무너무 황홀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뷰가 세노떼에서 가장 멋있는 뷰라고 생각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천연동굴 수영장에서 유유자적 즐기는 물놀이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에 떠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물에 뛰어들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잘 살펴보면 물고기들도 눈에 보이는데요. 다들 대단한 수영보다는 구명조끼를 믿고 물을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밖에서 보는 게 더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저는 이곳의 안에서 보는 바깥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이 공간의 황홀함과 신비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칸쿤에서 가장 특별한 한 장면을 꼽으라면 이곳 하나를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온 만큼 저도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한번 뛰어보려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정말 저곳에서의 다이빙 너무나 즐거웠어요. 이날 세노떼는 갑자기 샤워 시설이 고장났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지 못하고 준비한 수건으로 물을 닦아내고 머리를 말려야 됐는데요. 누구의 잘못은 아니지만 정말 혹시라도 만반의 준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행은 한참 더 남았거든요. 드디어 치첸이사로 이동합니다. 이날의 마지막 코스인데
왜 마지막에 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간 이날의 온도는 무려 40도를 찍은 날이었어요. 저는 유튜브를 위해 고프로를 가져갔는데 고프로를 가져가면 별도의 비용을 다시 내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으면 힘든데. 아, 네네. 지체니사 갈 때는 선크림은 꼭 한번 다시 바르시길 추천하고요. 그리고 우산도 필수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더워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카메라 표 별도로 샀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표시하고 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치첸이사를 여행할 때 저는 지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늘과 바람과 공기와 땅이 모두 다 뜨거운 날씨. 습도가 낮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죽습니다. 이거 진짜 더워요. 수없이 많은 관광지 조형물과 사진 그림으로 봤던 치첸이사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면 현지 당일 투어 프로그램을 꼭 이용하는데요. 이유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경험 많은 가이드의 즐거운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치첸이사를 오는 도중에 버스에서 아포칼립토라는 영화를 보여줍니다. 사실 영화 자체는 아주 잔인한 영화인데 저는 이동 중에 이 영화를 전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곳을 다시 살펴보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이 눈에 오고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에서 보는 건 집중하기 쉬운 환경은 아니라서 저는 한국에서 한편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화는 아주 잔인합니다. 메시나 호날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여기 얼굴 있는 거야. 치첸이사는 외국계 관광사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낯선 외국인과 현지에서 즐거운 경험과 여행을 쌓는 것도 참 좋은데요. 저는 이곳은 꼭 한국 여행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한 곳 한 곳의 이야기가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쉬운 설명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칸쿤 두 번째 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냈던 다양한 경험들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